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하신 두 번째 주인공 영환님인데요. 최근 영환님을 괴롭히는 건 원인 모를 흉통입니다. 주말 오전 편히 쉬고 있을 때에도 가슴을 콕콕 찌르는 통증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뭐 그냥 뭔가 바늘로 찌르듯이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답답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저를 갖다 뭔가 짓누르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 숨이 잘 안 쉬어질 때도 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증상이 시작되면 혹시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닐까 무섭습니다. 그저 가슴 부근을 마사지하고 걸어보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몸이 왜 이러는지 막 이유도 모르겠고 약을 먹어도 뭔가 개선되지 않고 명치 쪽이 이렇게 막 답답하고 느껴가지고 뭔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뭐 신전동호사 이렇게 좀 해보더라고요. 근데 뭐 이상 없다 하고 소화제만 처방받고 말았던 경우도 많거든요. 영환님은 30대 초반에 고혈압을 4년 전부터 고지혈증까지 진단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드시는 약이에요? 네.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부분이 성인병 관련 약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관련된 약들이랑 그다음에 혈압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소화제가 하나를 있고 그다음에 7가지네요. 네. 이게 똑같나요? 아침 저녁? 아니요, 저녁에 이제 하나를 적습니다. 아, 저녁에는? 네. 영환님의 주말 일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준비하는 건 얼큰 칼칼한 육개장인데요. 거긴 또 뭐예요? 여기 이제... 아직 요리에 서툴다 보니 집에서는 손 씻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 통조림, 가공식품 같은 반조리 식품을 주로 드신답니다. 점심 메뉴도 데우기만 하면 되는 즉석밥에 반조리 육개장. 그래도 한식이고 튀긴 것 없이 국물에 채소도 있으니 괜찮겠거니 하시는 건데요. 직장인들이 대개 그렇듯 영화님도 주말엔 소파와 하나가 돼 하루를 보냅니다. 쉬실 때는 그러면 그냥 앉아서 주로 그냥 뭐 TV 보시거나 뭐 이러는 게 거의 주일까요? 네네, 그냥 뭐 TV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막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는 보통 이게 지금 6,000보 기준으로 오늘 걸은 게 오늘은 142걸음인데요. 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 주말엔 좀 늘어지고 싶은 마음 아 이해하죠. 식습관 같은 경우는 방법을 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줄이고 싶은 거죠. 저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는요. 아직 마흔인데 성인병의 원인 모를 흉통까지 시작된 영환님. 아, 괜찮은 걸까요?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난 곳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은 39세 요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영환님처럼 젊은 나이인데 성인병을 여럿 갖고 계시다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는요. 혈압, 비만, 고지혈, 총 네 가지 사항입니다. 예, 평소 이제 제가 고혈압 앓은지는 이제 고혈압 약 먹고 처방받고 이제 약 먹은지는 좀 10년이 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TV, EBS 프로그램 보게 되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님의 하루를 관찰해봤는데요. 아침 식사 대신 초코 과자로 빈속을 달래는 모습.
바쁜 아침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수업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과자를 온종일 달고 사신답니다. 사실은 초콜릿 좋아해서 초코 과자. 예, 초코 묻은 것들 그리고 버터 많이 들어간 거. 학교 가서 이제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집에 와서는 좀 저보다 적은 양을 먹는데도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약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난 약 먹으니까 해결되는 거야. 그 마인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제 약을 먹 복용하고 피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확 낮아지는 거 보고, 아 그러면 약 먹고 계속 기름지고 먹어도 되는구나라는 약간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퇴근 후 저녁 시간. 다녀오셨어요. 주아는 숨었어요. 예. 저녁 메뉴는 삼겹살과 미나리구이. 밥 먹자. 고기 레아도 먹고. 채소보다는 주로 고기를 공략하시는 요한님. 일주일로 따지면 네. 고기를 안 드시는 날이 한 며칠이나 될까요? 안 먹는 날이 거의 한 이 하루 이틀? 고지혈증 약 드신다고 너무 방심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데요. 젊은 나이 고혈압 진단, 약 10년 차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분. 혈관 건강을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님은 추가로 심혈관 CT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무슨 일일까요? 이 경동맥 뇌로 올라가는 건 깨끗해요. 근데 심장 혈관에는 동맥경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혈관, 심장 혈관이 세 가닥이 있는데 오른쪽 혈관이에요. 이 혈관이 쭉 내려다가 좀 이렇게 꺼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동맥경화예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혈관의 절반이 막혀 있는 상태. 협심증입니다. 이분도 동맥경화가 이미 혈관 안에 50%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병 초기로 볼 수 있는 거고, 협심증 초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허혈성 심질환 초기죠, 그러니까. 심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 관상동맥인데요. 이 혈관에 기름때가 생겨 동맥경화가 되면 혈관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혈관의 70% 이상이 막히게 되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고 금속 그물망인 스텐트를 삽입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동맥경화가 더 진행되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고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먹을 걸 날라주는 도로가 기름때에 점점점 쌓여가지고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거든요.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게 협심증이에요. 예, 보통 때는 증상이 없다가도 뭐 빨리 걷거나 또 계단을 오르거나 또 추위에 노출이 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 공급이 떨어지니까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미 생긴 동맥경화는 이게 콜레스테롤을 떨치면 일부는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기가 빠지면서 동맥경화가 줄어요. 그런 현상은 확실히 관찰이 돼요. 이게 문제는 여기서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 돼요. 생활 습관하고 콜레스테롤 LDL을 더 떨어뜨리면 조금 줄 거예요. 과자, 빵류 있잖아요. 일시에 바꿔야 돼요. 줄여가지고는 그 담배 같은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는 이제 금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혈관이 더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님은 식습관의 변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는 환자분 증상이 좀 있진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최대한 동맥경화를 안정화시키고 또 이제 더 나간다면
기름기를 좀 줄이면서 동맥경화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것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협심증 초기, 이젠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슴을 콕콕 찌르는 흉통을 호소했던 영화님은 어떨까요? 예. 의외로 나쁘진 않아요. 아, 네. 예, 심장혈관 CT를 찍었잖아요. 네. 심장혈관 CT를 막힌 게 없어요.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조금 있어요. 근데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게 지금 약간 있는 정도거든요. 뇌로 향하는 혈관에 작은 동맥경화가 발견됐지만 심장혈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슴 쪽에 쿡쿡 찌르는 통증. 가운데가. 네, 이쪽 쿡쿡 찌르는 통증이랑요. 그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압박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흉통은 제가 볼 때는 원인이 네. 심장병이 아니라 네. 몸이 굳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협심통증은 네.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생겨요. 네. 일을 하거나 뭐 언덕길을 세게 오른다든지 계단을 막 오른다든지 그럼 가슴 가운데 네. 왼쪽이 쥐어짜는 느낌 네. 뭐 누른다 압박한다 돌덩이 열리는 굉장히 심하게 와요. 영화님은 활동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 쉴 때 흉통이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심장성 흉통이 아니죠. 양상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심장혈관 CT를 찍어봐도 병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슴 쪽에 갈비뼈가 있지 않습니까? 갈비도 있고 또 갈비를 싸고 있는 또 연골이 또 있고요. 거기 근막이 있고 연골염, 연골통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고 생활습관을 바꾸면 상당수 많이 해결이 돼요. 흉통이 있다고 모두 심장 때문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통증이 심장혈관 문제로 인한 통증일까요? 예를 들어 제 외래에 가슴이 아프다 흉통으로 내원하신 분 중에 3분의 1은 심장병이 맞고요. 또 3분의 1은 위식도 역류질환, 그러니까 식도염도 꽤 많습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가 근육골격계통 뭐 그런 데 질병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증상이다라고 할 때는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위치가 가슴 중앙부나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고요. 통증의 양상이 뭐 콕콕 쪄신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묵직한 느낌이고요. 쥐어짜는 듯 또는 누른다.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뜨겁다. 뭐 그런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주요 심혈관 질환의 통증은 언제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협심증은 운동이나 활동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쉬면 10분 내로 사라집니다. 만약 운동과 상관없이 20분 이상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심근경색으로 초응급 상황입니다. 평소 간편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온 영환님. 심장혈관은 괜찮았지만 뇌로 가는 혈관엔 동맥경화가 시작돼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40세인데 동맥경화가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먹는 생활 그 식습관도 간편식 위주에서 야채, 채소, 자연식 형태로 좀 바꾸고 지금 거의 운동이나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병행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원래 안 움직이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비만병이기 때문에 좋아지게 돼 있죠. 동맥경화의 악화를 막기 위해 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돌연사의 주 원인 동맥경화 개선 프로젝트. 귀하신 몸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초기에는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위험인자 컨트롤하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하면 동맥경화가 줄어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약을 드셔야 돼요. 특히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드셔가지고 그 목표 수치대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약물만 가지고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운동과 더불어서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 첫 번째 솔루션, 종아리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으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운동법을 배워볼 건데요. 보통 저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 환자들 보면 유튜브에서도 제2의 심장이다 하는 종아리 근육인데 그 종아리 근육을 수축과 이완함으로써 결국에는 말초에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그런 능력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혈류를 심장으로 보내는 기능이 좋으면 밑에 하지에 이제 저류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막을 수 있고 순환을 더 좋게 하고 그 근력이 강화되면 하지 쪽에 저장구가 많아지면 결국에 심장은 그만큼 활동할 때 부담이 적게 돼요.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 이렇게 벌리시고 편한 자세에서 다리 벌리시고 상체만 약간 기울이세요. 그리고 손은 약간 무릎 위에 놓으시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체 약간 굽힌 상태 뒤꿈치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들어올릴 때 나는 체중으로 눌러서 약간 저항을 주고 내리고 다시 한번 둘 내리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앞꿈치 올려볼까요? 하나 내리고 다시 한번 둘 내리고 자 셋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종아리 운동과 허벅지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는 간단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가슴에서 손을 크로스 하시고 자, 일어나 볼까요? 그대로 쫙 일어났다가 저희가 이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 상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쭉. 자, 버텨볼까요? 중심 왔다 갔다 하죠. 내리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앉는 거예요. 자, 자 일어나서 뒤꿈치 들고 중심 잡고 내리고 앉고 바로. 만약 일어섰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팔을 앞으로 쭉 편 상태로 하시면 되고요. 이 동작들은 10회에서 15회를 한 세트로 하루 두 차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계단 오르기인데요. 그 전에 세 분의 심폐 능력을 평가해서 각자에 맞는 운동 강도를 찾기로 했습니다. 3분 동안 일정 속도로 스텝박스를 오르내린 후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 변화를 바탕으로 나온 유산소 운동 미션. 계단을 오르되 운동 시간은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단, 관절을 위해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 혈관 건강, 특히 동맥 경화와 직결되는 식습관입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들은 조금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곱창, 생선알, 계란 노른자, 버터, 새우, 설렁탕. 예, 식사 일기 보니까 설렁탕, 내장탕, 곰탕 많이 드셨더라고요. 예. 아, 많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높고 관련 있는 것들이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이에요. 얘네들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조금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포화지방은 실온에서 고체인 기름들. 실온에서 고체인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 액체인 기름들. 그래서 올리브유나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트랜스지방은 뭐냐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마가린인데요.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서 바삭하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과자. 그렇죠. 빵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크로아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이제 심혈관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터, 마가린 같은 포화지방, 특히 과자나 패스트푸드에 많은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꼭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동맥 경화를 악화시킵니다.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안 돼요. 우리 뭐 기름에 튀긴 거 음식들 있죠. 이게 마요네즈나 마가린 같은 것들은 뭐냐면 기름이 상온에서는 녹아야 되는데요. 고체를 만들어요. 갱화유를 쓰기 때문이거든요. 기름에 튀기면 불포화 지방산이 되는 건데 트랜스 지방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쉽게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게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강 식단 중에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막힌 혈관을 위한 동맥경화 개선 프로젝트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운동과 식단을 공유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세 사람. 그간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요한님 댁을 찾았습니다. 계단 오르는 자세를 좀 볼까요? 그럼 계단을 한번 편하게 한번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예. 자연스럽게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팔도 자연스럽게 접으시고 밀어서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데요. 이제 올라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계단을 걸을 때 전면적으로 발을 다 넣지 않는다. 예. 맞죠? 예. 다 넣지 않고 다리와 다리의 사이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범위는 넓히시고 허리는 곧게 피시되 상체는 약간 앞쪽으로 약간만 기울이시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스윙을 해서 걸어 올라간다. 그렇죠. 자, 상체는 약간 앞으로 살짝 노약자의 경우 중심을 잃어도 즉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서 걸어야 하고요. 발바닥을 절반만 디디면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돼서 도움이 되지만 운동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발바닥 전체로 디뎌도 됩니다. 올라가시고 팔도 자연스럽게 접으시고 밀어서 운동도 사실은 원래 어려웠었거든요. 워낙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게 어려웠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잘 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식습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 항상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예전 기준으로는 맛없게 먹었었는데 요즘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샐러드류도 이제 좀 새로운 맛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맛을 찾았다? 과거엔 종일 달콤 고소한 과자를 달고 살았던 요한님. 하지만 협심증 진단을 받은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혈관 청소 후 채소 섭취량을 늘렸고요. 기름기가 적은 닭가슴살과 안심 그리고 생선으로 영양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한 끼 한 끼가 쌓여서 요한님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솔루션 7일째를 맞은 영환님. 드디어 주방에 입성하셨네요. 솔루션을 시작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요리를 시작하셨답니다. 양배추 쪄가지고요. 싸먹으려고. 네.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씻고 다듬는 모든 과정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 바쁘다는 핑계로 반조리 식품을 주로 드셨던 영환님. 반찬을 여럿 놓고 드시기보단 국밥 같은 일품 요리를 즐겼는데요. 칼로리도 높고 염분이 높은 일품 요리는 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성을 들인 밥상을 스스로에게 선물합니다. 양배추 찜부터 살코기 구이, 샐러드, 잡곡밥까지 이 정도면 100점짜리 건강식단이네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이전엔 거의 드시지 않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게 된 겁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 요리 과정에서 간을 하지 않고 양념을 찍어 먹는 방식으로 나트륨 섭취량도 줄였습니다. 요 근래 좀 살도 빠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살도 빠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잘 먹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배 부르고 그렇게 음식을 몇 끼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거 보고 좀 제일 신기했습니다. 네. 메뉴는 달라졌지만 하루 세 끼 충분한 양을 섭취해 허기진 일도 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흔 하루에 챙겨 먹는 양만 7가지. 고지혈증에 고혈압, 당뇨 전 단계였던 영환님. 성인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내려가는 혈관에 동맥경화 변화가 시작됐었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숨가쁜 이 느낌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막 어지러워가지고 호흡도 막 잘 안 잡히고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 호흡법이라든지 그런 거 좀 하고 나서 호흡이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힘은 들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땀 흘린 만큼 달라질 귀하신 몸의 기적. 그 놀라운 변화가 지금 공개됩니다. 14일 동안 세 분의 혈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검사와 혈관 내피세포 기능검사 등 혈관 건강의 중요 지표들을 재평가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요. 제일 많이 좋아진 게 중성지방이 제일 많이 좋아졌어요. 예.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특히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의 효과를 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꾸준히 하시면 지금 경동맥에 동맥경화 약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진행 안 할 거예요. 아. 진행 안 하고 지금 드시는 그 콜레스테롤 약은 당분간은 드셔야 되는데 용량 줄일 수 있고 네. 나중에는 아마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과자 끊고 아이스크림 안 먹고 그 심장 동맥경화 그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되게 사실은 충격을 받아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일단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 이제 염증 수치가 보면 염증 수치가 높은 건 아닌데 좀 떨어졌어요. 염증 수치가 소폭 개선됐는데요. 혈관에서 염증 반응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반가운 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성지방도 정상치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 기존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스타틴으로는 중성지방을 많이 못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식이요법 하니까 156에서 원래 정상을 150 정도 잡는데 115까지 지금 굉장히 잘 떨어진 거죠. 2주 만에 지금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수치로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확인해 보시면 예.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더 좋아지실 거고.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몸 관리를 잘 안 한 결과물로 딱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엄청난 신호였던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몸 관리를 해야겠다. 솔직히 뭐 제가 이전부터 계속 운동을 해야지, 뭐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지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걸 계기로 일단은 뭐 운동도 다시 실천하게 됐고 식습관 많이 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바뀐 거 유지하도록 노력해야죠. 네. 운동은 동맥경화를 해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망률 감소 효과, 심혈관 질환 발생 감소 효과가 있어요. 3끼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아침부터 바꾸고 조금 나아지면 그다음에 점심, 또 그다음에 저녁까지 하라고 하고요. 일단 튀긴 음식하고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은 가능한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손을 여러분들 가슴에 올리시고 오른손은 복부 쪽에 대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보시겠어요? 자,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저처럼 배가 아랫손이 쭉 앞쪽으로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뱉을 때 하면 손이 등 쪽에 있는 척추 방향으로 최대한 배꼽을 밀어낸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세가 숙여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바로 펴진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자세로 호흡하기 위한 단계의 운동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앉은 상태에서 팔을 위쪽으로 쭉 올리시는 거예요.
팔을 올리실 때는 우리가 보통 팔꿈치를 붙여도 되지만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벌려도 상관없어요. 어깨를 팔꿈치를 어깨 높이보다 약간 10도 정도 더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려놓고 바로 그 상태에서 팔을 옆쪽으로 벌리시는 겁니다. 이때 느낌은 쉽게 가져가려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잡고 나서 이렇게 창문을 열었다. 근데 내가 창문을 밖에를 앞쪽으로 내밀어서 약간 몸을 앞쪽으로 빼겠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겨드랑이 쪽으로 약간 붙이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은 종아리 운동을 통해서 순환을 좋게 하는 운동입니다. 몸을 상체를 앞으로 약간 앞쪽으로 기우신 상태에서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체중으로 내 다리를 아래쪽으로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리시고 그 다음에 앞꿈치를 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앞꿈치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순환적 문제에 도움을 주고 그게 심장 기능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건데 먼저 허리를 편 상태에서 가슴에서 손을 교차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바로 앉는 게 아닙니다. 종아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다시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지금 TV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 운동을 하니까 올라갔는데 뒤꿈치를 들었는데 다리가 떨려 중심이 안 잡힌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앞쪽으로 빼보세요. 빼신 상태에서 일어나시고 뒤꿈치 들었다가 내렸다가 천천히 뒤로 빼서 앉아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근육을 쉬게 하자. 그 쉬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처음에 쓰실 때는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쓰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뒷발을 한 번폭 정도 뒤로 빼신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만 기울이시면 뒤쪽 다리는 펴진 상태에서 종아리가 당기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당기는 느낌이 있는 그 시점에서 팔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다시 한번 상체를 앞으로 약간 더 기운 상태에서 팔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천장을 보면서 10초 동안 버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 반대발도 동일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계단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걸을 때 발을 안쪽에 다 집어넣고 걷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 걸어놓고 그 상태에서
올라가는 순간에 반대쪽 자리를 여기다 올릴 때 제 뒤꿈치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앞발보다는 뒤꿈치가 더 내려있는 상태에서 올려주고 다음 계단 올라가고 올라가서 올라가는 단계죠. 쉽게 말해서 다리를 반 정도 걸어놓은 위치에서 발을 밑에서 위로 밀어주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다리와 다리 사이에는 발과 발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상의 간격은 유지하시되 올라가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되게 무엇보다 중요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팔의 스윙을 자연스럽게 같이 가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걸을 수 있는 형태. 만약 걷기에서 안 된다면 서서라도 팔의 스윙을 연습하셔서 정확하게 팔의 스윙을 가지고 계단 걷기를 이용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올라갈 때 팔 스윙하면서 몸을 약간 앞쪽으로 기울면서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주의하면서 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가시는데, 관절이나 아니면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고혈압 아니면 어떤 질환이 있다고 진단받은 분이 운동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단 걷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꼭 의사의 진료와의 운동 전문가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